안녕하세요. 19년 삼순환 15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논점의 정리를 썼네요. 법적 성질, 철회인지 뭐 좋습니다. 철회에 관한 내용을 철회의 목적의 논리적 금물망이 있죠. 목차를 길게 쓴건 좋아요. 시사물의 매정 운영 법적 성질,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인지 늘 강조하지만 이게 행정재산이 맞는지 목적의 사용이 맞는지 분석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빼먹은 답안지가 너무 많아요, 지금. 분석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왜 행정재산인지. 왜냐면 공유재산 내에서도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여기는 이렇게 썼네요. 오, 아주 좋네요. 이렇게 꼭 써줘야 됩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인지를 이렇게 써주는 거. 이런 분석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꼭 쓰는 연습을 하세요. 자, 다음. 자, 사업분석도 좋고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 취소의 적법성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용허가 취소 같은 경우는 철회인지 항상 먼저 검토해 줘야 돼요. 철회가 나오면 철회 법적 근거 필요성,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철회 사유 또는 철회권 제한 법률 관련해서 마지막 이익형량 등으로 내려가는 전형적인 목차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고가 나왔을 때요. 배점에 따라서는 대집행의 성립 요건부터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개고의 의의 정도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의의 성질, 준법률의 예정행정이다, 그 다음에 요건. 여기는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의의 두 줄, 성질 한줄 정도 쓰고 요건 쓰고 요건 중에서 특히 결합개고 같은 경우는 이행기간의 종부 의제가 문제가 된다는 점 이런 것들 위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결합개고의 결합개고 가능성, 적법성 이렇게 쟁점 이름은 꼭 써줘야 됩니다. 잘 썼네요. 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이제 보도론으로 썼는데요. 이행강제금에서는 여기는 급박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합개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여기는 결합개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반복개고는 처분성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랑호표. 명랑호표 해당 여부만 왜? 의의 대신. 즉, 쟁점, 개념 대신 명랑공부인지 정도 써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요, 위치 같은 걸 잡아주면 좋아요. 어떤 위치? 명랑호표는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이죠. 그 중에서도 직접적 수단이 아니라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간접적 수단이다. 뭐 이런 걸 쓰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나머지 내용은 뭐 지적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썼습니다. 아주 참고할 만한 그런 좋은 내용이네요. 다음.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인지 이렇게 분석력 먼저 보여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특허 재량인지,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제 법적 성질에 관한 논점이 있죠. 쟁점이 있을 때는 쟁점을 부각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뭐 판례주로 이렇게 써도 뭐 웬만큼 점수는 다 받겠습니다만은. 또 학설을 꼭 써야 된다는 교수님들도 가끔 계시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포섭은 아주 좋네요. 가능성 철회인지 먼저 검토하고 후발적 사정인지 여부 검토하는 거죠. 후발적 사정으로서 시설물의 외부 형태의 무단 변경. 자, 이런 설명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법적 근거 필요성은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논의 실익이 없으니까 간단히 지금 처리한 거예요. 만약에 별도의 법적 근거 없다면 좀 자세히 써줘야 됩니다. 적법성과 관련해서요. 사실 법적 근거 필요성도 이제 적법성하고 연결되어 있긴 하죠. 왜냐면 법률 유보니까. 목차가 조금 그랬네요. 물론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제한법률 중에서 결국은 일반원칙 위반이 문제가 되고 제일 마지막에 이익형량으로 끝낸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익형량 대신 이제 비례원칙 썼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례원칙의 상당성이 특화된 것이 이익형량 원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위반행위가 존재하는지 뭐 공권력에서 뭐 이런 분석한 거 들여쓰기 하니까 문단이 딱 구분돼서 보기 좋네요.
개고의 요건, 개고의 요건을 먼저 쓰고 결합 개고 반복 개고 이렇게 쟁점 이름을 분명하게 좀 쟁점 이름을 분명하게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뭐 나머지 3% 상당히 좋은데 처금행과 동시에 한 대집행 개고의 적법성 이게 이제 결합 여기다 줄 긋고 결합 개고의 적법성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주면 좋겠어요. 대집행까지 물어볼 때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고. 명랑호표가 나왔을 때는요, 명랑호표가 나왔을 때 곧바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 먼저 공표행위의 법적 성질, 우리가 강사 명랑호표에 해당된다는 걸 써주고 나서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어떤 논리 맥락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좋겠다. 뭐, 나머지는 좋습니다. 의견 제출 절차 대상인지. 보통 절차상 하자는요, 설문에 명확하게 나올 때만 쟁점 잡는 게 좋겠어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뭐 권리구제 수단이니까 이것저것 다 썼네요. 명랑호표 이 부분을요 좀더뭐잘 쓰기는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목차 구성을 좀더 명랑호표에 해당되는 걸 정확히 쓰고 명랑호표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뭘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권리구제 수단 왜 첨부성 논의를 했기 때문에 첨부성 인정하는 경우 부정하는 경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최소의 적법성부터 들어갔어요. 여기는 지금, 사용과 취소, 먼저 이쪽으로 갔네요. 주장의 타당성, 공법 관계인지. 사용과 취소의 법적 성질. 이런 공법관계인지에 대해서 지금 종이기 써놨는데,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특수한 논의가 있을 때는 특수한 논의 위주로 써주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사안은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라는 점, 목적의 사용이라는 점, 그런 목적의 사용 허가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논의하면서 공법관계 중 특허 사용관계로 본다는 판례 써주고, 그렇게 넘어가 줘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좀 쟁점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취소. 철회인지, 여기는 이제 문제점에 써놨네요. 철회인지 쓰고 나서, 앞서서 다 검토했대요. 해당 파트에서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뭐 앞서 검토했다니까 그렇게 보고. 법적 근거,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적법성과 관련해서 결국 제한 법률로 들어가졌습니다. 좀 전형적인 목차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자, 잘 썼어요. 개고 문제점 개고를 요건을 여기다 써놨네요. 문제점이다. 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점에서 개고 요건 쓰고 그중에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대집행의 의미 요건을 쓴다면 이걸 쓰고 나서 이제 개고의 요건을 쓰는 게 논리가 맞는데 지금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는 대집행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 관련해서 이렇게 타고 내려간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쓸것 같으면 더 상위 개념인 대집행의 요건 쓰고 그 다음에 절차 중에서 개고를 논해 주는 게더 맞습니다. 지금 논리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일반적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인다. 논리 같은 거 잡을 때는. 그 정도. 나머지 내용은 아주 잘 썼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쟁점에서는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건첫 번째.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 있죠. 이게 쟁점 이름이에요. 쟁점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재산에 해당되는지는요, 이게 공유재산이든, 국유재산이든, 그 안에는 행정재산도 있지만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행정재산이라는 걸 참조조문이 나왔다면 조문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국유재산법은 우리 소음법전에 있단 말이죠. 참조조문으로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몇 조에 해당되는지 써줘야 됩니다. 목적의 사용이라는 점,
따라서 그 법적 성질이 뭔지, 실익은 공법 관계인지 사법 관계인지에 따라서 소송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 이렇게 처음부터 분석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꼭 기억해 주십니다. 취소는요, 목체의 논리적 그물망이 있죠. 첫 번째는 철회인지, 후발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만 찾으면 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사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철회의 적법성에서 논의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보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은 교과서 체계로 가는 거죠. 철회 사유. 철회 사유는 법, 유불사고. 사는 지금 법률에 규정이 있네요. 철회, 제한법리, 전부이실. 일부 철회로 가능하다면 전부 철회는 위법한 거고,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하면 안 되고, 이익형량 등 일반원칙에 반하지 말아야 되고, 철회권 자체가 실효되지 않아야 되고, 즉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결국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뭐 실내보호 이런 것들도 논의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익형량으로 끝낸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명단공표인데요. 명단공표 관련해서도 좀 답안지가 좀안 좋은 답안지들이 많네요. 명단공표는 좀 중요하니까 검토를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해당 여부부터 검토해야죠. 명단공표에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이 뭔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처분서. 사실은요. 권사로 보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필요한 거예요, 원래. 법적 근거를 먼저 써도 상관없습니다. 교과서 편제대로. 보통 법적 근거가 있는 걸로 시험에 낼 겁니다. 그런 법적 근거 논의하는 게좀 실익이 떨어지죠.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없을 때는 법적 근거를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법적 성질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비권사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법적 근거 필요 없어져요. 권사라든가 다른 행위로 봤을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법적 성질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권사로 가면 권사의 처분성으로 내려가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해당 여부에서 의미 근거 정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법적 성질하고 권사의 처분성까지 내려가고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나머지 권리구제 수단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특히요, 명단공표 같은 경우는 소송 요건 중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권사로 가니까 권사의 처분성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소위. 그 다음에 가구제. 특히나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고,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소익도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이걸 알아두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